맛이 어떤 것 같아? 최고야?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, 저번에 남은 도가니를 어머니가 또 압력솥에 삶아 주셨는데 간이 좀 덜 돼가지고 자 오늘은 도가니 탕으로 넣어서 자 끓여서 자 진국으로 먹어봐야지. 자 맛있게 오려놔라. 나머지는 좀 예 들어갔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끓여서 뼈다귀다 집어넣겠다. 오늘은 수육보다는 자 도가니 탕으로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물은 곰탕 국물이고요. 자 그래서 팔팔 끓어라. 뼈가 이렇게 많아. 살코기도 안 먹어. 안 먹는 게 아니고 조금 저쪽에 돌리는 게 낫겠죠. 자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. 그냥 나머지도 다 넣었습니다. 그냥 엄마가 저 간 따로 안 하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날씨도 춥고 영하 뭐 10m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자, 도가니탕이라 자, 먹어봅시다. 아, 간은 뭐 국물이 원래 좀 간간하니까 그 액상으로 돼 있는 거 그거 국물 했고요. 자, 이거는 뭐 피계 쪽인가 저런쪽 부드럽고 좋다. 자, 이번에는 살코기 쪽 좀 오래 푹도 삶게 되면 맛은 더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좀 귀찮긴 하죠. 세상 살면서 참 가장 무서운 적이 귀찮은 거 그러기도 한데 자, 하여튼 뭐 도가니탕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가니장 매장 가서 드셔보시게 되면은 뭐 보통 한 10,000원 넘죠? 도가니탕 같은 경우에는 10,000원 넘는데 그 중에 한반 정도가 쓰시라고 그러고요. 그 다음에 양도 이거에 비하면 뭐 턱도 없죠. 한 3분의 1 되려나 많아야 한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다가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좀 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한데 뭐 그냥 압력솥에다가 좀 핏물 빼고 압력솥에다가 한 30분 이상 푹 삶아주시면 천천히 되니까 자 우리 엄마는 그거 지금 뭐 압력솥 폭발한다고 불약하게 하라고 자 그렇게 되는데 얼른 같이 추울 때 딱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조만간 이제 설도 돌아오는데 설 전에 공개하셔도지 모르겠지만 설 같을 때도 또 이렇게 도가니 같은 거 넣어서 또 나름 독특한 또 떡국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하여튼 도가니 도가니 자체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봐가지고 이제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는 건데 이렇게 먹어도 좋고요. 부드럽고 좋으니까 도가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나가서 사서 드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한번 일생에 한두 번은 질리도록 먹어보는 것도 이쪽에서 먹고 나면 아 맛있어 감칠맛 나서 다음에 가서 또 먹어야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끔 한번 이렇게 질리도록 먹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가끔 그 연서 같은 경우에도 초밥이나 치킨 좋아하는데 그 회전 초밥집 가서 배 터지게 먹으면 그냥 어우 배불러 먹어 그렇게 하고 나면 당분간 잘 안 찾더라고요. 아직 뭐 치킨을 그렇게 산 적은 없긴 하지만 자, 뭐 그런 도가니탕 집에서 한번 맛있게 잘 끓여 드시고요.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저번에도 누가 댓글로 물어주셨는데 쓰지나 도가니나 별 차이 모르겠더라고요. 물론 뭐 영양 성분이나 그런 거는 부위가 다르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맛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쌈냐에 따라서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감안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